대변인 감독입니다. 잡아, 털어, 튀겨, 찍어, 써, 마요, 치킨, 참참참참참.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한직업 쇼케이스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와,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진짜 재밌죠? 네. 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화 극한직업은 마약반, 해체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조직 소탄을 위해서 위장 창업한 이 마약치킨이 일명 정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극입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 곳곳에서 빵빵 터지는 모습, 그리고 알고 계셨나요? 배우분들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게 보시는 모습을 함께 느끼면서 다같이 즐기면서 영화 함께 봤습니다. 자, 지난 10일날 최초로 시사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전국이 들썩들썩 무슨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아, 정말 올해 가장 큰 웃음폭탄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극한직업 웃음바이러스 쇼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그 느끼셨던 웃음바이러스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그리고 촬영 비하인드 에피소드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진짜 밖은 지금 너무 춥잖아요, 여러분. 예, 너무 추운데 이 안에 정말 아주 뜨겁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스크린에서 만났던 우리 극한직업 5인방 그리고 감독님을 모셔볼 텐데요. 이병헌 감독님, 류승용 씨, 이한희 씨, 진성규 씨, 이동희 씨, 그리고 공명 씨를 모시겠습니다. 와우! 시상식입니까? 너무 멋진데요? 반갑습니다. 아, 유승용 씨가 이 기쁨의 이 현장을 영상으로 담으셨고요. 자, 인사 같이 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해주시죠. 자, 인사를 좀 들어볼게요. 류승용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려요. 어이구, 괜찮으세요? 아니, 이런 거 웃기기 있어요? 시작부터 이런 걸로 웃기기 있어요,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들어가네요. 예. 자,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반응 없었다. 이것은 시사회인가 콘서트인가. 감사합니다. 류승용입니다. 너무 낯서시죠, 저의 이런 모습. 마영사 역할, 장영사 역할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마영사에 빠져있군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약반 절대미간 마영사 역할을 맡은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희 씨. 마약반의 유일한 정상인 영호 역할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명 씨. 아, 오늘 팬들 많이 오셨네요. 네, 극한직업에서 마약반 막내 형사 재훈 역할을 맡은 국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역시 맡은 이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이분들의 뭐 완벽한 호흡은 뭐 익히 2시간 동안 보셨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 또
저 의상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만나니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류승용 씨, 이한희 씨, 그리고 진성규 씨, 이동희 씨, 공명 씨, 그리고 이병헌 감독님과 함께 영화만큼이나 웃음 빵빵 터지는 오늘 짠내 폭발 에피소드들 쇼케이스를 통해서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토크, 짠내 폭발 비하인드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제목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 이 마약방, 오인방은 낮에는 치킨 장사, 밤에는 잠복근무로 정말 고군분투하고 정말 고단한 투잡 생활을 하는데 설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더 흥미롭게 보셨는데 특히나 우리 반장님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가 영화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리지널로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무슨 갈비인가 통닭인가. 계속 왕갈비 통닭입니다. 예. 어, 진짜 전화 왔어요 지금. 주문 전화. 어, 네, 잠깐만. 특히나 그 신내서 이제 진짜 형사니까 그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막 혼내다가 전화 왔을 때 다시 그 치킨 정사 사장님으로 분할 때 그때 정말 빵빵 터지거든요. 사실 그 대사만 있었으면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 앞에 이제 항상 이 꺾기 코미디라고 그 앞에 진지했다가 꺾고 진지했다가 꺾고 이게 이제 이병헌 감독님의 특기. 그렇죠. 예. 이 마약반의 이중생활을 보여주면서 어 진짜 이 개봉하고 나면 엄청난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뭐 학생들은 계약하면 지금까지 이런 선생님은 없었다 뭐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이런 엄마는 없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장으로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반장은 어떤 이제 책임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파업하고 조합해야 되니까 그 이제 뛰어놀게 마음껏 놀 수 있게 펼치게 그게 아마 화합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다기보다는 염두에 두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중심을 아주 잘 잡아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이한희 씨. 아 정말 우리가 항상 상상하던 오늘 이한희 씨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상상하던 그런 모습인데 영상에서의 이한희 씨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한희 씨의 모습이었어.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엄청나게 털털한 그런 매력이 돋보였는데 이번 작품을 위해서 노메이크업으로 촬영하셨던 거 사실입니까? 네, 사실은 메이크업을 항상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분장에 가깝게 예쁜 사람 분장을 한 거였는데 저는 제가 좀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는 영화 안 봤어요? 근데 아 내가 화면에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아 정말 저렇게 볼살이 흔들릴 수도 있구나 아 진짜 아니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뛰면 흔들리죠. 아 그래도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정말 좋은 카메라를 쓴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저희는 사실 모니터가 울렁이는 줄 알고 정말 모니터가 흔들려나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예, 많은 걸 사실 내려놓기도 하고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또 발견할 수도 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노메이크업 투혼 이한희 씨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한희의 재발견 더 많은 분들이 한희 씨한테 입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진성규 씨와 공명 씨는 낮에는 액션 스쿨 밤에는 요리 스쿨 밤낮 없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성규 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 맡은 역할이나 직업을 뭐 연습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특히 형사 역할이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액션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요리를 해야 되는 셰프가 되니까 정말 액션 트레이닝 그리고 요리 트레이닝 두 개를 그냥 범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액션도 보통 액션이 아니라 다 뭐 우리 다 봤으니까 알지만 엄청난 고강도의 액션이잖아요. 고난도의. 그렇죠. 네, 저는 또 유도 선수 출신이라 사실 저는 좀 덜 힘들었는데 꽂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바닥에 그냥 바로 맺혀져가지고 많이 아팠을 겁니다. 여기 이 시간에 비로소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아팠니? 예. 갑자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진성규 씨가 또 액션도 액션이지만 다 발골적으로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중요한 게 사실은 치킨을 튀기기 전에 그 생닭을 발골하는 게 제일 큰 일이거든요. 전문가예요? 네. 16조각을 쫙 내는 건데 이 빈틈에 칼을 넣어서 쏙쏙 잘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발골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하루에 그때 연습했을 때 한 30마리를 한 번에 그냥 계속 발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손을 발골할 뻔도 하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예. 자, 하루에 30마리씩 발골을 했다. 발골 작업을 하시다 공명 씨는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양파만 계속 잡았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눈물 계속 나잖아요. 진짜 눈물을 한 바가지를 저는 30마리 써실 동안 30분을 울었어요. 계속. 제가 발굴을 할 때마다 동명이를 보면은 계속 울고 있어요. 영화 장르가 바뀔 뻔했네요. 괜찮으셨어요? 액션 스쿨 그리고 양파 썰기.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요리를 많이 하진 않았어가지고 요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제 또 재능을 발견하고 너무 재밌게 양파를 예 계속 집에 갈 때마다 한 방씩 들고 와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와 이제 뭐 양파의 달인 되셨네요. 그럼요. 양파의 효능은 어떻습니까, 곰명 씨? 양파의 효능은 콜레스테롤. 정확히 알고 계시네. 양파의 효능. 콜레스테롤? 저하. 그러면서 저음을 쫙 내주신 동희 씨. 마약반에서 유일하게 범인 추격에 열중하는 본인은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이동희 씨. 정말 혼자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외롭진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그냥 혼자 다른 영화를 찍고 있는 제가 코미디 영화를 찍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나머지 네 분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웃으면서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근데 또 나머지 네 분은 그 이동희 씨가 등장할 때마다 웃음 참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한희 씨? 쟤 너무 웃기네요. 진짜 마지막 그 테이프 묶는 장면은 원래 대본에 없는 거거든요. 대본에 있어요. 네. 대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대사, 디테일한 대사들이 이렇게 하면 감독님이 좀 아무튼 애드립도 굉장히 강하고 타이밍, 그리고 사실 이동희 하면은 코미디 너무 잘하는 걸로 엄청나죠. 네. 네. 정말 명불허전.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이 분위기. 감독님 미리 예상하셨나요? 이렇게 팀워크 좋을 거라고 캐스팅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별 미팅을 하면서 이분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신 분들이고 성격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이분들이 빨리 이렇게 모여서 작업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또 생각만큼 그 이상으로 팀워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섯 분의 착붙 캐스팅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병헌 감독의 선견 지명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죠. 그런 게 있어야겠죠. 네, 그런 게. 너무너무 덤덤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오늘 아주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자 그러면 쉴 틈 없이 정말 빵빵 터지는 영화 극한 직업 다음 토크로 바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소만발 명장면 베스트 3. 자 그야말로 사실 이 명장면을 베스트 3를 뽑는다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워낙 명장면이 많은데 그래도 세 장면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요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에게 명장면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명장면 세 장면에 뽑히지 않았지만 나는 진짜 혼자 빵 터졌다 또는 나는 너무 웃겼는데 옆에서 안 웃어서 혼자 조용히 웃었다 하는 신들을 잠시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명장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승용 씨. 유승용 씨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빵 터지는 명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어렵죠. 재밌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제 이동희 씨가 이제 대본을 읽으면서 야 이거 조금 영어 역할이 이거 살리기 되게 힘든데 자칫하면은 이거 약간 재미없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누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동희 씨가 딱 와서 굉장히 자칫하면 또 코미디로만 갈 수 있는 그 무게중심을 혼자서 이 무게중심을 딱 잡아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터뜨릴 때는 딱 터뜨리는데 저희가 이제 막 치킨을 튀기고 힘들고 지쳐서 앉아있을 때 본연의 진짜 형사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지쳐있으니까 그쵸 일하고 이제 뒤바뀐 거죠. 그랬을 때 그 명대사 있잖아요. 쭉 하면서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중심을 잡아준 것 같아요. 리얼로 짜증이 났더라고요. 예예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메소드로 아니, 진짜로 제가 치킨집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네 분을 보고 진짜 미친 사람들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연기가 아닌 연기를 한 거다. 이한희 씨는 어떻습니까? 명장면 하나 좀 뽑아주신다면. 저는 고관장님의 눈물 연기씬. 아, 그 씬 정말 짠내가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 장면이 참 명장면이 아닌가. 사실 그 전작에서는 막 오열하시고 막 이런 거를 전극에서 하시는데 코미디에서 그런 씬 살리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아 장인 코미디 장인이라고 엄청나요. 아 정말 정말 훈훈합니다. 예. 고반장의 눈물 씬. 네. 예. 진성규 씨는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또 거의 고반장님 얘기인데요. 겹칠 수 있어요. 저희가 찍지 않았던 액션 장면의 거의 막바지에 그 하균 선배님이랑 승용이 대위에서 이제 액션을 하다가 그 시나리오에 좀비처럼 움직인다고 좀비 반장님이라고 소문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좀비처럼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부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따가다 나오는데 아 좀 대박이다 그랬었어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진짜. 이러다가 나 조금 이따 절하시겠는데요?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동희 씨는요? 저는 저도 정말 찍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인데 쉬세요. 유승용 씨 쉬세요. 아니, 다른 분. 정말 저 장면이 재밌을까라고 막 되게 약간 반신반의 저게 재밌는 씬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 너무 반응이 좋았다. 어떤 씬이요? 우리 공명 씨 구탄 구탄을 당하면서 웃고 있는 그 장면. 네 정말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웃었어요. 너무 해맑게 안 아파요 찍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공명씨 그걸 살려냈군요. 인사를 먼저 하세요 저한테.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 말이야. 네? 아니 저는 네 그게 그렇게 재밌어 하실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맞을 때 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웃으면서 안 아파 이게 그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어. 공명 씨는 베스트 씬 명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 나왔던 건데 마지막에 동희 형이 이제 그 이렇게 묶는 장면이 저희가 다 못 봤거든요. 그때 촬영할 때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죠. 예. 아니 정말 그 장면을 살리시는 걸 보고 와 진짜 역시 동희 형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정말 많이 감탄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독님 궁금합니다. 왜냐면 감독님은 진짜 모든 씬이 다 재미있고 소중하겠지만 어떤 씬을 가장 명장면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5인방의 일렬로 서 있는 모든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벅찬 명장면이고 다섯 분이 같이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거수 경례하는데 5분 할 되잖아요. 네. 내가 찍은 영화인데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치킨 배달할 때 드디어 그쪽에서 이제 주문이 와갖고 비 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다섯 분이 비 속을 쫙 걷는데 그 씬도 아주 명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에게 명장면을 들어봤습니다. 겹치는 씬도 있고요. 아닌 씬도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토크를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크, 별명 부자들의 모임! 좋습니다. 자, 촬영 기간 동안 정말 우리 마약반으로 동거동락하면서 배우분들이 실제로도 너무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을 한번 직접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승룡 씨부터 뒤에 판넬 있죠? 네. 공개해 주시죠. 저는 이동희 씨가 지어준 예. 류모티콘. 예. 이동희 씨, 네. 왜 류모티콘입니까? 정말 다양한 감정을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저는 살면서 저렇게 이모티콘 많으신 분 처음 봤습니다. 와, 정말 완전 부자군요. 이모티콘 부자. 정말 부자. 직접 사신 거 맞습니까? 아, 충동 구매하지 않고 선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표정은? 아까 그거 감사합니다. 확실히 예의 바른 이모티콘을 많이 갖고 계시는 네. 류모티콘이었습니다. 예. 이한희 씨! 볼소드 연기. 볼소드 연기. 아, 이런 게 있나요? 요거 누가 붙여준 네. 겁니까? 아, 이거는. 이동희 씨죠? 네. 네. 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암암리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저희 첫 장면에 뛰어가는 추격 전에 이제 그. 얄개우 할 때 그. 출렁 출렁 우리 죽고 싶니? 정말 어느 여배우도 그렇게 볼로 그 메소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약간 디스 같기도 하고 칭찬인데 진짜 이건 엄청난 칭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웠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모든 근육으로 다 연기를 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사실 승용이 형이 모니터를 보다가 모니터가 너무 뜨거워져서 녹은 거 아니냐고. 좋고 싶니? 혼자니?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성규 씨는 과연 어떤 별명을 갖고 있을까요? 네, 저는 짠규! 어머, 정말 짠했어요. 괜찮아요. 제, 뭐 계속 마약반에서 트러블 일으키니까 한이한테도 많이 맞기도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런 역할에서 짠규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그 통닭집의 셰프로서는 진짜 정말 엎드러지게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진짜 짠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폭발해 주시죠. 이동희 씨! 지금 아까 2층에 올라가신 분 지금 여자친구한테 혼나고 계신데 보이죠? 네, 저도 아까 봤습니다. 약간 멱살잡이가 한 것 같아요. 마세요. 네.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저희 그렇게 가깝게 남자분이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 별명은 파주 러버라는 별명.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액션 보셨나요? 네, 액션 스쿨을 정말 열심히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갔는데 그 하필 또 근처에 파주 땡땡 아울렛 제가 옷을 참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울렛을 나간다고 거짓말 한 거 액션 스쿨 몇 번 액션 스쿨을 올출했어요. 매일 올출 중에 몇 번은 매일. 사실 그 아울렛으로 간 액션 스쿨 가는 길에 아울렛을 들린 거죠. 그쵸? 어느 날은 그냥 아울렛만 가죠. 죄송합니다. 이제는 밝힐 수 있고요. 역시 페피다운 모습입니다. 자, 파주러버 그리고 공명씨. 저는 공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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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막 진짜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네, 도와주고 싶고 친근하기도 하면서도 아주 잘해내는, 성장하는. 네. 공그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그래. 공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감독님 혹시 별명 있으셨나요? 저는 특별히 없어요. 감독님 별명 없었나요, 이동희 씨? 류승룡 씨 감독님 별명 없었나요? 나무늘보. 아, 지금도 약간 느낌이 나무늘보. 저희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충무로 대표 미남 감독. 대표 미남. 충무로 대표 미남으로 시작해서 촬영하면서 나무늘보가 된. 지금도 많이 피곤하시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오. 근데 실제로 저희 촬영할 때도 네. 오케이 사인을 보통 대부분 좋으시면 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라고 나니까 이래버리니까 배우들이 아 이게 막 진짜 오케이지 않는지 그 똥구멍에 간질간질한 느낌으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돼. 뭔가 더 할 수 있어. 더 웃길 수 있어. 더 해야 돼. 뭐 이런 게 스스로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진짜 엄청난 착붙 별명들을 다 갖고 계신데요. 아마 이 극한 직업이 개봉하고 나면 또 다른 별명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도 됩니다. 극한 직업 대박 나십시오. 그거 한번 같이 해봐요. 우리 관객들이랑 그거 한번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코미디 영화라 보니까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뭐 씬이 끝나면 항상 저희끼리 하는 추임새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같이 별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